드디어 20몇 시간 만에. 아, 누가 진짜 잘생겼다. 잘생겼습니다. 43cm 조금 넘는. 우와! 이때가 각자 턱걸이 정도 좀 됐는데, 아, 연타로 사자를 두 마리를. 제가 여기 들어온 지 3일째인데요. 진짜 좀 전까지 한 번 입질이 없었대요. 아, 오늘부터 촬영을 하는데, 이거 자르다 또 물 먹나 싶었는데, 오늘 바람이 진짜 세게 불면서 물색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고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한낮에 지금 한 30분 간격으로 43, 42가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. 어? 굴었다! 어? 굴었다! 우와! 오! 우와! 아, 참. 42cm 나오네요, 딱. 어제 두 마리에 이어서 오늘은 첫 번째 붕어. 안녕하십니까, 붕어의 미치다 박동우입니다. 아, 제가 지금 현재 낚시를 하고 있는 곳은요,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작은 소리지입니다. 광양 소리지에서의 마지막 밤, 4박째 밤인데요. 3박을 한 장소에서 해봤는데, 물론 뭐 4자를 3마리나 잡긴 했지만, 생각보다는 포인트가 조금 저 느낌에는 약간 별로였어요. 일단은 물이 맑은데 수심이 얕았고요. 수심이 한 1m 40 정도? 근데 제 앞발, 자대 앞발 들어간 데가 1m 이상 되는데 거기도 바닥이 보여요. 그리고 말풀이 제가 6한대를 쳤었을 때 6한대 끝에만 말풀 언저리에 겨우 걸려요.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3일 동안 4자를 3마리를 잡은 건데 다 그 육한대에서만 나왔어요. 제가 이제 더 긴 데는 없고. 근데 이쪽은 보니까 수심이 제일 상류보다는 한 1m 정도 깊어요. 물이 만수였을 때는 아마 제일 상류가 진짜 최고의 포인트가 됐을 텐데, 작년이나 재작년 뭐 평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물이 만수에서 한 1m 정도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마지막 밤을 하루 좀 다른 포인트에서 조금 더 깊고 말풀이 더 잘 발달되어져 있는 곳에서 하려고 이른 저녁을 먹고 자리를 이동했습니다. 여기 어디 뭐 발 붙이고 할 데가 없어서 발판 하나만 놓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어두워지니까 빨리 재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하루를 하고 집에 올라가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 밤을 지금부터 내일 저녁까지 낚시를 할 건데요. 한 24시간 정도를 이쪽 옮긴 포인트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여름이에요. 완전 여름. 아, 뭐 온도가 한 25도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, 제가. 오우, 수심 한 방에 차였어.
지금 이제 거의 8대, 9대째 펴가는데요. 일로 옮기니까 내 오른쪽에서 이 산 또랑에서 내려오는 물이 줄줄줄 내려와요. 아주 조금 내려오는 건 아니고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이 꾸준하게 내려오면 저런 낙수 물소리가 어쨌든 붕어들 좀 경계심도 늘어뜨릴 수 있고요. 이게 저 정도 샘물 내려오는 게 조가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운치는 있어요.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소리 들으면서 있으니까 마음이 진짜 편안하네요. 야, 같은 저수지인데 요만큼 움직였더니 완전히 또 새로운 곳에서 낚시하는 것 같아갖고 같은 곳에서 계속 낚시하는 것은 사실 별로 큰 재미 없거든요. 근데 저 첫 번째 자리에서 한 3박 정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일로 옮긴 자리에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. 올라온다. 건드렸다. 올라오진 않았는데 건드렸어, 벌써. 왼쪽에서 네 번째 거. 요 며칠 사이에 밤 온도가 엄청 올라갔어요. 지금 뭐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고 있지도 않은데 얼마 전만 해도 진짜 옷 다 껴입고 난로 펴야 밤을 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냥 밤 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낚시하기 정말 좋은 계절,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, 지금이. 아직까지 모기는 없고 햇살은 따뜻하고 약간 더울 듯 말 듯한데 바람 불면 시원하거든요. 그리고 밤낚시 할 때도 이렇게 춥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 뭐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밤에 여기가 원래 밤낚시가 좀 덜 돼요. 오히려 낮낚시가 잘 돼서 밤에는 잠깐 낚시하고 이제 푹 자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밤이라 이 집으로 올라오는 거 한두 번 정도만 딱 진짜 멋있게 올라오는 거 보고 챔질해서 붕어를 손에 얻으면 그걸로 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낮에는 또 낮대로 낮에는 낮낚시도 그 나름대로 찌탑이 올라오면서 그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멋있거든요. 지금 이제 마지막 날 새벽 2시 정도 됐는데요. 한 3시간만 있으면 날이 새는데 밤에 좀 이 집을 멋있게 올라오는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물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이 밤에 딱 찌올라오는 게 진짜 멋있는데 낮에 되면은 이 찌울림을 제대로 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. 바람도 불고 그래서 좀 밤에 좀 멋있는 찌울림 한번 보면서 좋은 붕어 한번 잡고 싶을 때 일단 3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환해질 때까지는 일단 좀 한 또 차분하게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
4시 50분이네. 이제 한 20분만 있으면 환해질 텐데, 이제. 깜깜할 때 이 집으로 올라오는 거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렵네. 금방이라도 올라올 것 같아서 진짜 엄청 빡시게 쪼았는데 지금도 아직 안 늦었다. 시간 좀 있으니 한번 올라와라. 근데 걸었어. 드디어 이하. 이야 좋아. 이야 안돼 뭐. 그렇지. 와. 와라. 야 캐미 불빛이 다 가기 전에 한 마리가 왔어요. 5시 조금 넘어서 제일 정면에 5,6대에서 이것도 너끈이 사자가 되는. 아 그래 내가 진짜 이 캠이 올라오는 거 한번 딱 보고 싶었는데 한번 보여주네. 아 좋아. 우와. 아 밤을 꼴딱 세워서 그래도 어둠이 완전히 갇히기 전에 아 올라왔어요 한 마리. 자 개측 한번 해볼까요? 야 집을 보면서 한 마리 잡고 싶었는데 진짜 어둠의 끝자락에 한 마리 나왔어요. 자 이번 출조의 네 번째 사자붕어 41cm짜리입니다. 잘 생겼습니다. 됐죠. 보고 있었는데 정확히 올리네. 그렇지. 어디 감으려고 못 감아. 야, 안 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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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잠깐만. 공기 한 번 더 먹어라. 공기 한 번 더. 이 5,6대가 완전 포인트네. 좋았어.
아. 보니까 말풀들 사이에 이게 꼭 들어가네. 이거는 4자까지는 안 될 거고 30대 후반 정도쯤 될 것 같은데. 아, 보자. 이건 4자는 안 돼요. 내가 보니까 허리끝밖에 안 될 것 같아. 한 35 정도? 특히 또 꼬랑지가 또 짧네. 아, 여기 와서 잡은 붕어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같아요. 못생겼다, 붕어. 참. 붕어 웬만하면 다 이쁜데. 자. 아, 고기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오네. 저희가 딱 서서 보면 말풀에 딱 둘러싸여 있는 구멍이 딱 있어요. 이제 5월달 들어가면 산란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풀밭 찾아다니는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. 5월달, 6월달. 아, 상류 쪽에는 말풀이 너무 약했어요. 말풀이 너무 약해서 3일을 낚시를 하면서도 계속 아쉬웠는데 지금 여기 고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밑에 말풀이 다 뜯겨서 나올 정도로 말풀이 많이 잘 형성되어져 있고 위에서 봐도 이렇게 막 푸릇푸릇푸릇해요. 덩어리들이.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잘 집어넣으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된 거예요, 지금. 꼬랐어. 야, 이거 힘 세다. 힘 좋아. 근데 이거 내가 글루텐 깬 거야, 이번에. 좋아. 와, 놓치네. 와. 야, 애들 힘 잘 쓴다. 좋아. 오우, 네 번째 치는 거야, 벌써. 다섯 번째. 아, 이제 뭐 공기 먹고 와라 이제. 오, 마지막까지도 끝내주네. 아주 애들이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은 애들이 더 난리야. 와라. 으샤. 야, 기가 막히네. 제가 보니까 애들이 입질이 뭐 하면 아주 시원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사륙대하고 요것만 글루텐을 계속 넣었어요. 옥수수 글루텐을. 근데 아,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수 할 때 한 15cm 정도까지 가져갔던 목줄을 글루텐 하면서 제가 한 10cm 안쪽으로 짧게 들어갔어요. 짧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찌 움직이면서 입질하면서 한 번에 바로 이번에 시원하게 밀어 올려줬어요. 이렇게 보시면 웨만 올려고 한 10cm? 말풀을 누르려고 약간 무거웠던 맞춤을 약간 미세하게 이것만 돌려주면은 봉돌이 저절로 찌 맞춤이 되거든요. 그거 최대한 미세하게 떨어지게 했더니 글루텐에 짧은 바늘에 한 번이 나왔습니다. 아우, 이것도 턱걸이 살짝 되려나? 아, 39? 30구 아니, 기록지가 길어서. 야, 정확하네. 39네, 39. 으쌰. 4자는 안 되네요. 39cm. 자, 세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. 아, 근데 잘생겼어요. 아, 무엇보다도 미끼 바꾸고 채비 바꿔가지고 잡아낸 놈이라 낚시는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뭔가를 생각해서 한 대로 고기가 나온다라는 거. 자.
진짜. 자, 이제 광양수류지 낚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4박 5일 동안 낚시를 했고요. 4자를 4마리, 그리고 39, 37, 총 6마리를 잡았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재밌게 낚시한 것 같아요. 또 붕어도 붕어지만 정말 좋은 시기에 이렇게 풍광 좋은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큰 행운인 것 같아요. 이제 저도 이제 철수해서 올라가야 될 시간이라서요. 잡았던 고기 살려주고 그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얘가 4짱같다. 벌써 사이즈가 다르네. 예. 얘인가? 하나 더. 얘가 좀 작은 거네. 대장부터 가라. 가라. 아우, 잘 간다. 얘가 39. 얘가 37이네.